부패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벌써 20일 전에 중국의 모든 출입국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12,000명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숫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25번째에 우한폐렴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중국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12개 성이 있는 70곳의 도시를 봉쇄하거나 주민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중국 14억 인구의 30% 수준인 4억 2천만 명이 출입금지에 봉쇄됐습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중국하고 맞바꾸겠다는 겁니까? 왜 대한민국이 중국의 중국 폐렴의 도피처가 돼야 됩니까? 무능한 문재인 정권, 중국 속국으로 가기를 작정을 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식당은 식당 출입 인구가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출입국을 막지 않는 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국 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신중행각 그리고 무능한 부실 대응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